얼마 전에 나경원 의원실에 항의면담을 갔던 대학생들은 우선 그게 뭐라고, 항의면담 그게 뭐라고 북한 걱정에 방을 지시해야 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과 민중들은, 민중들이 당하는 갑자기 부당한 현실에 대한 저항들은 여러 가지 온갖 법을 들어가고 잡아가지고 구속하며 탄압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을 만든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그런 걱정을 전혀 하지 않나 봅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른 특별한 존재 아닌가 싶습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놓고 국회 한복판에서 불법 폭력 행위를 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 국민을 보고 법을 지켜야 합니다. 지내도 안 지키는 건 누가 지키겠습니까? 이번에 국회 선진화법 어린놈들 한 놈도 남김없이 처벌해야 됩니다. 사실은 정치 못하게 해야 합니다. 지켜볼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포착 외부라고 부르고 합니다. 이번에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점령한 것을 빗대어서 기원전에 외부들이 일으킨 난이라고 해서 기회외난이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또한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그냥 단순한 국회 선거가 아니라 한일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유한국당은 왜 많은 국민들이 자유한국당과 일본을 동일시하는지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맨날 이런 팩파이어하고 자유의 기념행사이나 던질라게 다니고 대한민국의 정당치기가 대학원은 이게 대한민국의 정당인지 일본의 정당인지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정치를 하는 그런 정당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태생부터 친일파들이 친일파들의 정당이니 이런 정당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잘한다. 이번에 국회를 불법으로 점령했던 자유한국당 세력이 외친 구호가 국회 탈환이었습니다. 정말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었나?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눈이 막힐 일이 아닙니까? 불과 9년 전에 온갖 독재와 부정부패를 일삼던 자기들이 상전으로 모시던 박근혜 이명박 씨가 구속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과나 반성하는 없었던 분들이 뻔뻔하게 독재 탄원을 외치고 있습니다. 5.18 광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놓고 반성 하나 없이 지금도 전두환을 옹호하고 있는 게 자유한국당입니다. 수십 년간 이 땅에서 독재의 똥꼬를 빨면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고문하고 때려잡고 생명과 재산을 아파하고 수탈했던 놈들이 독재 탈원을 다시는 그딴 소리 못하도록 입을 꿰매버리고 싶으시는 이런 세력을 그냥 두고서 우리나라는 단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틈만 나면
경제가 중요하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 우리가 전문가다. 우리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일단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썩은 땅에서 꽃이 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온갖 불법, 탈법, 편법 이들이 만든 썩은 땅입니다. 수십 년간 재벌에 붙어서, 권력에 붙어서, 외세에 붙어서 나라 국가를 지새끼처럼 팔아왔던 놈들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런 나라의 경제가 살아나는 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 총선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2019년에는 반드시 자유한국당 세력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새로운 우리나라를 건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뉴스를 보니까 내일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난장판 지키고 광화문 천막을 내일 지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아닌가?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 뭐가 있습니까? 세월호 공간 아닙니까? 세월호를 기억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천막을 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반드시 그것만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내일 자유한국당 천막 못 치도록 우리요 올라갈 수 있고 올라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께 해서 그놈들 관심이 있다는 것 잘 못 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찬 바람 내주신 우경호 특권이한테 김기삼 대표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립우동자를 팔아먹은 이승만, 그 이승만을 추동하는 세력이 바로 자유한국당.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 정권 유지를 위해서 수많은 국민들을 학살했던 게 바로 박정희 전두환. 게다가 사리 사육을 위해서 헌정질서를 들이댔던 게 박근혜입니다. 그 전직 대통령들을 떡하니 아직까지 신봉하고 있는 세력이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아마 자유한국당이 직방에서 없어져야 될 이유는 수백만 가지가 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민대회 바른 순서는 준비된 순서는 여기입니다.